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위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내 천한 봄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시신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와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우요하지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로 할 것이니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 너희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다에게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의 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의 부지 중에 요압의 범한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의 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에는 이제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역시 거기에서도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비대면으로 뭐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모이기를 너무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우러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모든 땅에 떠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선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들을 바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모든 재산, 거기에 만약 태국인이 오거나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도 다 같이 너희와 똑같이 같은 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가서, 자,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그대로 그도 할 것이라. 예,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선민들을 통하여 그들 속에 타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은 선민으로서 뭐 자부심을 갖는 것 귀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자랑하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를 통하여 누구를 증거하는 거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타국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 품에 같이 안겨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지 않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이방인 너희들은 개돼지 같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버릴 자식이야, 그렇게 버렸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이 온 세계에 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악을 추정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스라엘 선민들이 그 땅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아세라를 버리지 못하고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악을 행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기도해야 돼요.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선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 잘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민족,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뻐서 이스라엘 나라가 뭐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민의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예,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국인이었든 본토인이었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같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32절에 참 아픈 일들이 생겼어요. 안식일에 그만 한 사람이 나가서 나무를 나는 것이 발견됐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나무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전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범죄하면
작은 구멍이 나중에 커져서 큰 뚝을 무너뜨리듯이 이 작은 것이 점점 커져 작은 누룩이 퍼져서 온 덩어리에 퍼져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보기로 이렇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징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작은 것들 하나를 용납하다 보면 큰 것에도 용납을 하게 돼요.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용서하면 그러면 나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건 냉철해야 돼요. 예.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의 변명이 늘어나고 내 자신이 점점점 더 큰 것에도 무뎌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싸울 피 흘리기까지 싸우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율법을 범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힘쓰고 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기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단에다가 옷이죠. 이 옷단 이 옷에다가 이 길게 술을 달아서 술을 달. 이게 무슨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청색근을 또 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술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요 술을 볼 때마다 너 오늘 안식일에 이게 범한 사람 죽었잖아. 응?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방종하게 하지 않고 마음과 눈과 눈에 욕심을 따라 행하거나 음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아 내가 내 욕심을 내 음행을 내 자신의 생각을 다 이게 버려야 되겠구나. 오직 주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겠지. 내 마음 깨끗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 거룩해야 되겠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옷단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달에다가 이스라엘 사람 뭐 여기 달에 술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옷이 장식품이 돼 가지고 어떤 사람 짧게 하니까 아 난 더 길게 하겠다 길게 늘어뜨려서 이게 무슨 장식품이 되어버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하라고? 그거 보고 말씀을 생각 하나님 은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는 어떤 표정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걸어가도록 힘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옷단에 술을 안 단다 할지라도 예. 뭐 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예.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할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휘파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예? 예. 머리에 모자 쓰는 거. 그것도. 예. 여기 술을 다는 거. 또 여기 팔에다가 끈을 매는 거. 여기 이마에다가 예? 말씀의 함을 다는 거. 다 모든 것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줄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그것도 귀하지.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 목걸이에 장식하는 거, 장식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우리 택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민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도 선민을 택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으로서 우리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서 이루신 그 끝은 크신 뜻을 증거하고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주의 사람,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충만하시옵소서. 기름 붓듯이 하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진정 주의 은혜로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지옥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랑 형제자매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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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